일할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는데 60년 동안 유지되던 이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임대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70대 A씨. 지병으로 일을 못해 월 30만 원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였습니다. 수년째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소득 있는 자녀가 있어 번번이 탈락했습니다. 애들하고는 한 10년 넘었어요.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 것도 모르고. 지난 3월부터는 월 24만 원 생계급여를 받게 됐습니다.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소득 있는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내일부터는 수급권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이런 규정이 적용됩니다.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완전 폐지되는 겁니다.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없으셔도 부양 의무자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급권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되셨죠. 소득 환산 금액과 소득을 합쳐 1인 가구의 경우 54만 8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말 기준으로 40만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일부 소득지대는 당연히 해소가 될 것이다.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년엔 생계급여 기준이 5% 인상되지만 최저 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송인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